안녕하세요. 탁주 채널 무림 탁권 시즌 2 진행을 맡은 탁규 삼성생명 남자 탁구단 이철성 감독입니다. 8회차 저희 촬영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기대가 되고 네. 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선수 소개부터 바로 할까요? 네, 여기 나와주세요. 네, 부담이 됩니다. 네.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현재 오픈 1부 치고 있습니다. 김태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구닷컴 소속의 청주에서 탁구장을 하고 있는 유명아입니다. 오픈 1부입니다. 일본에서 온 탁구인 하루카입니다. 오, 아, 일본 분이세요? 네. 탁구닷컴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간단히 그 소개만. 탁구닷컴 1호 스폰 선수예요, 원래. 탁구닷컴이 일단 좀 요즘 많이 번창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선수를 구성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이 경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경기 하여튼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 예.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각자 소개.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탁구단 이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탁구단 조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탁구단 안재현입니다. 피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풀파워 드라이브로 그냥 뭐 이게 파워를 시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안재현 선수 풀파워 드라이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아, 너 진짜 세게 건다. 자. 슛! 와! 와! 세죠, 세죠. 너무 빠르니까. 와! 우리 예능의 욕심인 우리 조승민 선수가 뭘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공격하는 수비수 주세혁이 있으면 저는 이제 수비하는 공격수. 자, 번외 편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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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세혁보다 더 나죠? 오! 오! 야! 와, 근데 진짜 잘 깎는다. 근데 금방은 진짜 주세혁 선수보다 더 낮았어, 볼이. 아, 그래요? 저희 탁구닷컴 팀에서는 네네. 그러면은 그 오픈 1부 남자는 단식 3개로 하고요. 네. 그리고 오픈 2부 그 하루카 선수하고는 4개. 네. 그리고 복식도 4개. 네. 핸들을 주고 시합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루카 선수 한국이랑 일본하고 어떤 탁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핸디가 없어요. 아, 노핸디로? 네, 노핸디. 오,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선수 출신 분들도 좀 나오고 그 아마추어 분들도 좀 도움이 되고 서로 그런 게 일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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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발. 와 네. 조금은 가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첫 외국인 선수인데 네. 네,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상당히 긴장했는데로 봐줬는데요. 네, 네. 네, 오, 스모이! 아, 오, 박자를 타고 있어요. 야. 전 얘기나 박자 이런 게 좀 더 빠르고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하루카 선수가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오! 3점 차이로 좁혀졌어요 네. 지금. 조금 이상수 선수가 약간 여유 있어 보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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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무래도 약간 조금 뭔 맞죠. 네. 오! 스타트 아주 좋죠. 네, 자기도 3구, 5구, 7구에 대한 편안하게 기술을 하기 위해서 아. 좀 편하게 넣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좋아요. 아. 네, 네. 공격력을 시도했는데 네. 아깝습니다. 네, 네. 네. 오, 좋아요. 야, 야. 좋아요. 오, 좋아요. 야. 야. 오, 이제. 예. 어머나, 세상에. 야. 세상에. 오! 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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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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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아!
야! 자, 중요한 순간. 와! 이 선수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는 오, 당연한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 오! 그래도 아직까지 이상우 선수가 조금 여유가 있죠. 오, 받았어요, 서브를. 오, 좋아요, 좋아요. 야! 야! 아, 너무 아깝다. 아깝습니다.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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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네요. 와! 조금 바로카 선수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와, 야! 아, 옆에서 조승민 안재현 선수도 이상수 선수의 박수를 많이 치고 있어요. 네, 노타치로 해서 득점을 했는데. 예, 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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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핸드, 백핸드, 백핸드, 오. 포핸드. 오. 오, 좋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탁구를 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좀 하다가 네. 생활체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특활활동 비슷하게 하면서 선수 등록을 해가지고 선수 활동을 조금 했어요. 아, 제가 화이팅 하세요. 네. 숏 플레이 그리고 공격력 스타트. 복식은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 깔끔! 오! 씨! 네, 아깝습니다. 네. 서로 한 포인트 먹을 때마다 서로 약간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야! 야! 오, 오늘 조승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때문에 첫 번째 네. 힘을 100% 찍는 거. 오! 힘이 나온 거 있어. 하나씩. 야! 오! 와! 깔끔하게. 네. 와! 자, 오늘 조승민 선수 치킨타 몇 퍼센트 확률일까요? 가볍게 하면은 100%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짧게. 야! 야! 와! 정말 기술이 여러 가지 좀 좋고요. 네, 노련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노련미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분명히. 야, 짧게 났어요. 야! 야! 오, 선제 잡았어요. 야! 짧게. 야, 기다렸죠. 네. 오! 야! 잘했는데. 아, 선제 잘 잡았어요. 선수 역시 역시 몸쪽으로 파워가 있고 예. 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멋있게 들어갔다. 야! 김태진 선수가 윤한규 감독님의 예. 팀 포핸 드라이브 예. 이상으로 지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맞아. 야! 장기 시합 때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30%도 안 됩니다. 10% 네. 자, 치킨타 100%예요. 예. 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안 하네. 야, 100%를 치기 위한. 네. 잘 봤어? 야. 두 분이 호흡이 잘 맞고 지금 모든 기술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네. 김태진 선수와 지금 유명한 선수는 오, 잘 살렸어. 아, 어렵죠. 네, 어렵죠. 유격력도 좋고 너무 지금 조화가 좋은데요? 네. 야! 우승 많이 하셨습니다. 오! 네. 세 번 다 들어갔거든요. 발성했어요. 네. 100%.
오! 좋아요. 야! 지금 공격을 잡으면 충분히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 이게 주도를 하고 있어요. 오. 잘 받았죠? 오! 와, 저 들어갔으면 몰랐다. 야. 생각을 보시면 진짜. 그렇죠. 진짜 잘한다. 네, 이상주 선수도 인정하듯이 일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잘, 와! 티지 선수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공격 포인트를. 야. 둘이 사인이 안 맞았어. 사인이 안 맞았어. 자, 잘 났죠? 아, 야, 아깝습니다, 이렇게. 이야! 야! 오늘 조승민 선수의 치킨타 4번. 100% 달성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너무 잘하셨는데. 마지막 게임이 기대되고요. 네. 네. 아, 김태희 선수 멋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서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수 조금은 긴장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와, 서브 잘 받았죠. 와! 서브. 와! 야! 이렇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안지현 선수도 더 잘 거는 거예요. 아, 잘 어울려서. 약간 높게 뛰어줬으면 더 미스했을 텐데. 사실은 이제. 네네. 네, 오, 회전인 것 같은데? 와. 아! 조금 다시 우리 감독님. 와! 여유 있는 그 기술을 지금 사용했고요. 네. 네.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짧게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야. 어우, 깎였죠, 많이. 이 제니가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기까지 안 했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까지 안 했다. 맞아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질 수 있으니까. 해도. 회전이죠? 와! 와, 이제 회전을 딱 알고 그냥 걸었어요. 안지현 선수가 지금 100% 넣더라도, 네.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지현 선수 여기서 시작이죠? 아! 잘 잡았는데. 아. 네, 엣지가 나오면서 이제 3대2로 조금 안지현 선수 여유 있게 또 약간 이제 떨어져서 네, 이제 관리를 하겠죠. 네. 자. 아,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파워가 오! 어! 아! 어, 자꾸 이런 거 먹어 주면 안지현 선수 시합 때 계속 한다니까요. 아! 오! 파워 있는 공격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네. 이때까지 본 선수들 중에서 가장 포인 드라이브가 예, 맞습니다. 아.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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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드라이브, 패롤드 백드라이브. 패롤드의 기술의 끝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기술. 어, 잘했습니다. 또 잡았죠, 선수. 야! 김태진 선수 기술이 너무 좋고요. 네. 생활체육 패널 중에 백드랩 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야! 야! 짧은 거를 들어오면서 걸었거든요. 야! 야! 이게 중계 자체가 약간 공중파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네. 짧게. 야! 안지현 선수가 저는 그 실수도 아, 예. 네. 할 수 없는 진짜 아 진짜 완전 상권 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야, 코인 따는 거는 금방 이렇게 따고요.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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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알지? 와, 회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아, 역시. 많이 했거든요. 아! 지금 밀었거든요. 아, 아깝습니다. 아깝죠?
와! 야, 이거 들어갔으면 또 이상 선수가 또 소름 돋았을 텐데. 아! 한 포인트. 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려다가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잡았어? 선제? 아! 이거 너무 아깝다. 네. 자. 클릭. 야! 소베스. 아. 소베스 잘하셨어요. 아우.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 오늘 경기 거의 뭐냐? 네. 공중반 느낌이 났거든요. 네. 우리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항상 느꼈던 거지만은 오늘같이 또 게임이 정말 타이트하고 선수들한테 긴장을 주면서 시합을 했던 게임인 것 같고요. 예. 팀으로는 3대0으로 끝났지만 매 세트에 매 포인트에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역대급으로 최고 멋있는 게임을 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정말 졌지만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역시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오픈 일부들이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탁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